오늘은 절대 헌신입니다. 내일은 절대 행복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 이 3일 동안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겠는데, 이번 집중 새벽 기도회 본문을 암송하라 그랬는데, 암송했습니까? 암송했다! 손 들어보시오. 얼마나 했는가. 예, 자신이 없네. 자,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저 내지 마세요. 오늘 한번 해보고, 오늘 해보고 신동차를 못 내도록 하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10분의 1이 암송하니까 나머지 다 외워지네. 어떻든 다시 자 본문 열어보세요. 같이 한번 같이 불안해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자기 행체를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평생에 암송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번에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영혼 속에 한번 각인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님들인데 한번 내가 테스트 할 거야. 장에 서기부터 나와 이래가지고 암송을 한번 시켜 볼 거니까 자, 참고하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영혼 속에 새기고 있는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성탄절날 암송한 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헤롯이 가문의 박사들을 불러 베라떼를 잤으며 갔으리디. 이거요, 제가 평생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암송했던 것이 지금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암송한 것들이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급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 그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도 여러분이 그것을 중요한 단어들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그 외화벌에 대한 중요한 단어들은 제목들, 제목 대지들은 외워놓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그게 언약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하나님 들으시지 여러분의 야망과 욕심과 여러분의 무슨 기분, 감정 따라서 행편 모르는 거 아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하신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뻔한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귀찮게 생각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언약을 내가 한 말을 너가 내 말아. 내 말에 순종하면 아멘. 그죠? 하나님 너희는 말 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 내 말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이 누구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 삶 속에 그리스도 없어요. 삶 속에 보면은 언약이 없어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 저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 저기 예수, 저기 장로 맞아. 장로라며. 그 사람이, 이야, 저 형편없는 게 어떻게 저게 장로야? 권사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장로 임증은 받았지만, 뭐요, 내면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알지? 아는 거야, 뭐, 귀신도 더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몰라도 귀신은 알았어요. 귀신은 귀신 것이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이 반석이야,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막 갈등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가 뭐 업다운 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막 아, 여자들은 무슨 뭡니까 이 무슨 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날 되면 막 기분 따라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뭐 사춘기 어떻고 무슨 청소년기 어떻고 반항 없어요. 없다니까. 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여러분 말씀으로 딱 그 무장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 속에 일어날 창세기 3장 찌꺼기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 없어진다니까. 이거 처음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절대 헌신이 나와요. 헌신이 뭐 아무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번 칼을 뽑았으니까 좋다. 내가 빌립보 이 하나님 2장 5절로 11절 내가 확 실하게 내가 가게 내가 주기도 못 여도 제가 줄줄 나와야지. 아멘. 절대 헌신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한 겁니다. 필연입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건 당연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금방 질 것도 없고 뭐 뽐낼 것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시티 스터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캠브리지 대학 7명이란 분 아시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일곱 분이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일곱 대학생들이요, 세계보험을 하자고 시작한 거예요. 영국이 불이 꺼져갈 때. 이 일곱 명이 영국의 불, 기독교 불을 확 살리는 분인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이 스터드예요. 이 스터드가 중국에 선교사로 왔어요. 중국에서 선교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또 선교사로, 인도에 선교, 막 지구상에 지금도 그렇게 낙후되어 있지만은,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런 데를 가서, 아, 영국인이 말이에요. 그 최고 엘리트, 캠브리지 최고 엘리트가 말이에요. 그 일곱 명이 딱, 각자 흩어지,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이 스터트는 중국에서 인도로 하고, 나머지 생애를, 그 다음 마지막에 이 선교지에 가는데,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그렇게 간다 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평생을 그렇게 중국에서 인도에서 성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만하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스터드 한 말이에요. 뭐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면 내 생애를 못 드릴 게 뭐가 있냐? 이게 헌신이에요. 내 생애 못 드릴 게 뭐가 있냐? 내 한 생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냐? 조금도 내 희생은 지나치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절대 헌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예수 오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올 아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는 올인인데 오늘은 올아웃. 자, 올아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올아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이게 올아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빌립보 2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했어. 죽기까지. 그러니까 지상생애 최고의 절정이 뭐야? 십자가예요. 지구상의 최고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종이 갈보리 고난과 이 죽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올아웃 했어요.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이게 올아웃입니다. 올아웃의 문자를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총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총력을 기울인다. 올라오시의 뜻이에요. 올라오시의 뜻은 총력을 기울인다. 전력 투구한다. 전력 투구한다. 이게 올라오시예요. 전력 투구한다. 총력을 기울인다. 사도 바울은 올라오시의 삶을 빌립보 3장 7절로 14절. 7절로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의 영적 자세입니다. 영적 자세는요, 오직이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런 특별 세기도 할 때, 핵심적으로 잡아세요. 영적 자세예요. 이 영적 자세. 이 푯대를 향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전력 질주. 이게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 자세. 신앙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여러분이요, 이런 올라오시 때야 응답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 말이 있다. 나도 예수 믿고 나서 할 말이 있다. 나 교회 나가고 나서부터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생기. 할 말이 얼마나 말이 생기는지 몰라. 갈수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말이 많다 그래요. 바울 보고 너 말이 너무 많구나. 바울이 쓸데없는 말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너무 할 말이 많아진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요 할 말이 많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아이 또 아주 어디 가면 벌벌 떠고 말 한마디 안 되지 막 두렵고 그냥 어디 가서 뭐 그렇게 이렇게 나선 게 막 말 한마디 하는 게 겁이 납니까? 그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 덜 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의 전력 질주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크게 무슨 나타낼 게 없으니까 늘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가 되잖아요. 요한 뭐 말할 거 그 야고 전부 다 어부 출신들인데 한번 예수 그냥 올린 올아웃 해버리니까 믿음의 전력 질주해 보니까 오직 하니까 오직 세상 사는 것도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오직이에요. 미쳐야 된다. 미쳐야 돼. 한마디로 미쳐야 돼요. 거기서 성부가 나옵니다. 미쳐도 될까 말까인데 야 미치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나? 맨날 심부름이라고 맨날 그렇게 인생 사는 게 그렇게 늘 그렇게 어둡게 살지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인생 문제 해결하러 오셔가지고 마지막 가상치는 마지막 말씀, 숨 끊어지 직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테틀레스타이 그 당시 용어입니다. 테틀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 모든 문제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올라오신 결과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럼 어떤 일이 났냐? 현장 변화입니다. 십자에 죽고 난 후에 현장 변화. 세상 현장 변화입니다.
자, 세상의 현장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상 현장 변화. 올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는데 뭘 이루었다는 얘기입니까? 그 축복이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라오던 것이 현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 세 사람들에게 그것이 옮겨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대통령 만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 올라오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대통령만 만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니, 불신자로 살다가 어제까지 하나님께 원수되었다가 오늘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래버린다니까. 응답돼요, 안 돼요? 바로 응답됩니다. 그 현장 변화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 놀라운 변화예요. 어제까지 무속인 막 무당 귀신 신부름 하다가 전도자 통해 예수 영접하고 그날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런다니까.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렸단 말이요. 그 사람 기도 들어주신단 말이요. 그게 현장 변화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눈빛 보니까 안 놀라는 것 같네. 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죠 말이야.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변화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 문제. 눈만 뜨면 짓는 죄. 완전히 해방이라니까. 죄에서 해방. 사람들이 왜 어둡게 삽니까? 왜 불안하게 삽니까? 죄 때문에. 원죄,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해요. 그 예수님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표정이 달라요. 이 불신자들하고 달라요. 삶이 달라요. 해방된 자예요. 묶여있는 자하고 해방된 자는 다르죠. 저 교도소 가보세요. 어? 저 고아원에 가보시라고요. 고아원 출신들 내가 전도를 해보면요. 다릅니다. 이런 죄수들 가보세요. 죄수들 얼굴이 달라요. 이 성도들의 모습 달라요. 아멘. 해방된 자, 묶인 자 달라요. 아, 귀신에 잡혀가지고 무당질하고 얼굴이 곰팡 쓸어가지고 막 얼굴 봤어요. 결혼 7번 했어. 썩었어, 썩었어. 그런 얼굴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얼굴이 썩었다니까요. 팍 폭삭 썩었어 그냥.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아시겠어요? 그 잡혀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 잡힌데 찾아가지고 답 달래. 이 등신 병신 쪼다 달도. 그거 답 달래. 멀쩡한 사람들 국회의원이 가가 재벌이 가가지고 학자가 가가지고 답 달래. 심지어 목사도 성교 다가 어디가 개척하면 좋겠냐고. 내가 성교 어디 가면 좋겠냐고 무당 찾아간다니까. 길을 다 열어줬는데.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뭘 오라고 했냐? 우리를요, 마귀, 우리를 언제나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끝난 겁니다. 하나님 만났지, 죄 해결됐지, 마귀 이 권세를, 마귀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느니라. 하나님 아들이 왜 왔습니까? 마귀를 멸하러. 그래서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마귀가 도망가게 되었어요. 마귀 역 있어요 없어요? 다주간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이 있고 마귀도 이 창세기 3장 지금 세상 왕은 마귀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어요. 왜 지금 저 여의도가 저리 시끄럽냐? 마귀인데 잡혀서 그래요. 마귀가 치는 난장판이에요. 야, 싸워. 지금 몽둥이 가져다 무수고 날려. 다 마귀 시킨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왕은 마귀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어요, 지금. 그 이 세상은 싹 다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세상 왕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이름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 당했냐? 내 이름 불러라. 고민하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내 이름 불러봐라. 더 심각하거든 저 굴에 들어가라. 예원계는 굴을 만들어 놓지 않았냐? 개인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불러봐라. 쥐야.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도 아버지 한 3일만 불러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목이 터져라고. 아시겠어요? 목이 터져라. 저는요 이 늘 목이 쉬어 있었어요. 늘 개척하면서 늘 하도 부러치져가지고 쥐야. 이런 경우는 절대 하세 텔레파이자 오절라스메자 이랬다고 많이 들어본 소리죠 옛날에. 이 목이 꽉 안 쉬면요 기도는 올라가서 3일 더 불이 좀 또 쉬어 죄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로는 부르짖을 필요 있어요. 여호와 난 나의 목자시는 묵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안타까울 때 죄야 나와서 기도거리 들어가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괜찮아.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끝난 분들이에요.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은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삼 저주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 세 가지를 삼 저주 속에 빠져 살았 우리를 빼내줬다니까요. 빼내줬어요. 뭐 문제들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있다. 그 사람이 문제요.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는데 문제 있다. 문제 없어요. 없는 걸 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 이 삼저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요? 올아웃 했어요. 올아웃 했다고. 절대 헌신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왜? 이거 해결하려고. 신앙생활은요 좀 미지근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을요 올인하는 체질로 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절대 제자의 삶을 살 절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요 맡겨진 구역에 맡겨진 기관에 맡겨진 부서에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적 지각변동 일으킬 수 있는 절대 제자이지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회다. 그럼 청년회에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담당 목사 모른다. 그럼 그 사람 응답 못 받고 절대로 이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해방 안 된 사람. 아, 그 구역에서 교구에서 교구장이다 보니 어느 교구장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누구 딱 하면 딱 지어. 그분 진짜 대단하지. 아주 열정이 그 교구장 입에서 나와줘야 돼. 주일학교 부다 초등부다 중등부다 고등부다 무슨 태행아보다 전도사님이 딱 보. 그 교사 이야 정말 감격. 내 동역자야. 감격. 그 정도 된 이 절대 제자예요. 저거는 있는지 없는지 꼴통이야. 저거 자를 수도 없고 안 자를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미지근하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어쩐다고? 토해버린다. 잘 아시네. 건강에 도움 안 되니까 토해내버렸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토해내버리겠다. 이 삼저주가 뭐예요?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운명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이 바뀌었다고요. 여기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에게 사단 겁을 내고 왜 귀신을 놀랍니까? 여러분 쓱 가면 귀신이 도망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면 벌벌 떤다니 여러분 떨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랬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 인생 내 인생에 올라왔습니다. 내 인생에 올라왔. 자, 그러면 내 인생에 올라왔이 뭐냐? 나의 CD. CD, CD가 하고 DI. 드림 이미지. 자, 나의 DI. 자, 나의 DI, 드림과 이미지. 이것이 뭐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함께 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꿈이 아니라 언약적 비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적 비전이 나의 꿈으로, 언약적 한으로, 이게 뭐예요? 삶의 이유, 방향.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이 모든 기능,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 어떤 기능,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능, 업 전문성, 이거 이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의 이면 계약, 하나님께 기도가 다 이거에 돼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이면 계약,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 드리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소서. 자,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나와 있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둘이만 이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 은밀한 데이트, 은밀한 대화, 이것이 은밀한 약속, 이거 있지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살면서요 성령 인도 받는 본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이 그래요. 서론 인생 사는 사람들이 이거 몰라요. 이 불신자들 몰라요. 눈에 보이는 그가 사는 종교인들, 교인들은 몰라요. 이 본론 인생은 이런 이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여러분 가지시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원교회 성도의 시비가 뭐냐. 자, 예원교회 성도들이 카버넌트 비전이 뭐냐.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이 비전. 이건 뭐요? 사천 말씀. 이거는 사천 말씀 운동 237 나라. 이게 우리의 커버넌트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천 말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정식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 앞에 사천 말씀도 237 나라 보고 막 이거는 입에서 달고 있어야 돼. 아멘. 막 꿈에도 막 뭐 그냥 막 잠꼬대도 하고 이 사천 말씀도 237 나라. 이게 사상이 돼야 돼요. 사상이.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돼야 여러분이요, 이것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DI가 뭐냐? 자, 우리의 DI는 바로 본당 헌당이에요. 자, 카버넌트 비전 4천 말씀과 237 나라, DI, 드림 이미지는 우리는 본당 헌당이에요. 이 본당이라는 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 화집회 전 세계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받는 이 화집회 모두 전 세계 가보세요. 다 보고 듣고 전부 다 보고 있어요. 몇십만 명이 지금 전 세계 이 현장이라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현장이냐 말이에요. 자, 본당 헌당에 대한 이 헌당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본당 헌당에 대해서. 이건 뭐냐? 시대적
천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당 헌당이란 것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뭐요? 이것이 어떻게요? 현 이 헌당이 현장화된다. 현장화된다. 올라오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나의 프랙티스. 뭘 실천, 내가 뭘 실천할 것이냐? 프랙티스. 실천, 실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all out. 이것이 내 것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올라웃을 나도 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 행동, 행동.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행동했다고, 행동. 행동이 프랙티스예요. 그러니까 행동해야 돼, 행동. 행동 이어져.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경상도 말로 뒤진 믿음이다. 없는 믿음이에요. 행동이 없는 말 쫙 했잖아요. 막 말은 잘해. 말은 막 기차게 잘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것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나의 all out. 나의 all out. 자, 내게 주신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뭐요? 절대 헌신해서, 절대 헌신. 인생 작품. 하나님 앞에 남기는 거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요, 남을 건 하나님 앞에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냐?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 날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거. 그것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라오스의 결단입니다. 내 산업이 완전히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 이걸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돼요. 이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제발 한번 체험해 보라고. 내 스케일이 아니요. 무슨 사업을 내 스케일로 나가니까 내 꼬라지밖에 안 되지. 맨날 그래 깔짝깔짝거리고 사니까 맨날 고생스럽지. 자, 이제는 여러분 삶을요, 내 스케일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평생 고생할 팔자야. 그런데 이 절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스케일 따라가세요. 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스케일 되는 거예요. 그래, 세계보마 237 하지, 237, 237 떠드는데, 237이, 아니, 237이 그 가슴이 와 닿습니까? 내 스케일 가지고 새끼 밥 먹는 거 걱정이 하고 맨날 눈만 뜨면 돈돈돈 하는 세상 서론 인생 살면서 이 본론의 237 사천 지교회가 눈에 들어옵니까 지금? 내 보고만 안 되는데 이번 이렇게 집중 새끼도 할 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나를 부수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이 올인 올아웃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스케일로 살아와서 남은 게 뭐예요? 내 스케일로 살아와서 남에게 내놓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 빨리 바꿔야지. 좋다. 이제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나가보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였잖아요. 43절로 46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마가다락방에 지금 모였는데,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5개 나라로 흩어지잖아. 15개 흩어져서 237 나라에 이분들이 이렇게 초승이 됩니다. 우연히 왔다가 성령 체험하고 쫙 흩어집니다. 자,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요? 뭐 합니까? 아, 성령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면서 보면 이들의 헌신이 시작된 거예요. 그 헌신. 이것이 뭐, 이 경제가 뭐요? 세복하는데 2, 3절 나라 사는데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게. 이분들 시 어떻게 초대교회 어떻게 부흥됩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냐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어떻게 세복만 헌신해야 되는데.
자, 이 헌금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빛의 경제. 빛의 경제로 쫙 다. 빛, 그리스도를 전하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이 돈으로, 경제로, 확 빛의 경제로. 그리고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아멘.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헌신이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참, 우리 얼마나 엄청난 특권 받은지 몰라요. 아니, 세상 사람도 다 가진 거, 그거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매 드려지는 거,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아니에요. 너는 몰라서 그래요. 그 드려지면 하나님 빛의 경제를 바꿔주신다니까요. 로마서 16장 23절. 인물 나오지요. 가이오. 이 가이오란 이름. 가이오. 2000년 동안 가이오요. 가이오. 온 전도자의 식주인. 아멘. 온 전도자의 식주인. 아니, 교회 와가지고 전도에 밥 한 끼도 안 사면서 식주인 되겠다고? 웃기지 마세요. 땡빛을 위해서 카드를 잘라서도 한번 해보세요. 연습해 보시라고. 아멘. 연습해 보시라고, 연습. 내가 우리 전도에 내 밥 한 끼 사야지. 구역에 내가 밥 한 끼 사야지. 그 마음, 그게 축복이요. 나는 없어서 못하지. 나 정말 하고 싶다. 그게 마음의 축복이라니까요. 생각도 없어,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늘 얻어먹어. 10번 다 얻어먹어. 평생 얻어먹어. 그걸 뭐라 그래요? 거지랍니다. 거지. 그래, 살 거예요. 아? 사람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한번 얻으면 한번 사겠다는 사람이 세상 말로 오기도 있어야지. 내가 뭐 거지냐? 한번 받아보면 좋다. 나도 산다. 교회만 그래, 교회만. 세상에는요, 한번 산다, 한번 안 사면 쳐다보도 안 해. 상대도 안 해. 아예 저거. 친구도 안 해요. 한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 두 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 세 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 다섯 번까지 샀는데 한 번도 안 산다. 안 쳐다봐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는 10번 사도 얻어먹어. 그게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데. 가이오. 전 세계의 전도라는데, 전 세계 전도자의 식주인. 식주인, 밥만 샀겠어요? 필요하면 용돈 드리고, 성교비 드리고, 필요하면 옷도 사드리고, 필요하면 뭐 사드리고, 전도자니까. 전도자들이 무슨 장사를 합니까? 수입 있습니까? 도와주고, 다 전도자. 여러분, 지역 교육자들 잘 섬기시 바랍니다. 대교장들 잘 섬기시 바랍니다. 주역을 잘 섬기시 바랍니다. 생을 들여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지? 하나님, 가이오 장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절대 헌신의 모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이상해요. 예수님도요. 사람과 가부의 그 협전 주님 받으시고 이 참 이 뭡니까? 그 기름 부음 머리 기름을 다 알지도 못하고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는데 머리 기름 부어줬는데 이걸 막 복음 증거되는 곳에는 증거되어라. 한 분 했는데 2000년 동안 헌신. 한 분 예수님께 머리 부어 기름 안 부었다고. 여러분 목사도 교육자도 사람이요. 누가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누가 뭘 대접하면 안 있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 아, 그분이 그 잊을 수, 그것을 잊을 수, 그 사람이요. 그런데 목사가 기억도 못 한다. 땡이요, 그거는 땡. 여러분 교육자가 제일 기도 많이 해줄 수 있는 영적 욕심 좀 내세요. 나는 수용로 교회 있을 때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가 수십 명인데 한 우리 정필도 목사 내만 불러요. 정 목사 보세요. 자 집에 밤 유일한 사람 아무도 감히 그 집에 가서 식사 한 사람이 전교인지 한 명도 없어요. 제밖에 없어요. 제가 그 영적으로 목사님 섬기니까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줘가지고 다 그렇게 챙겨줬어요. 여러분 해외 갔다 오면 다 주고 여러분요 이런 사랑 받겠다고 그냥 됩니까 이게? 절대 헌신. 아멘.
그 이런 여러분요, 이 영적으로 이 가요 되겠다. 그리고 본당 헌당을요 작정할 때 이번에는 237 서밋 헌금으로 하세요. 제목이 그겁니다. 237 서밋 헌금으로. 그냥 본당 헌당 또 헌당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기를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이 예언교가 237 나라 복음화의 서밋으로 쓰임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237 서밋으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237 서밋으로. 아멘. 237 헷갈릴 수 있어요. 뭐 본부하는 237 빌딩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언교 본당 헌당을 위해 237 서밋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237 나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지난주일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논의해서 작정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먼저 했어요. 우선 지난주에 벌써로. 그래가지고 한 30분이 보니 명단 보니 한 30분 했는데 보고만 받았어요. 아직 명단 안 나오고 보고만 받았는데 15억이 작정됐어요. 지난주에 한 30분밖에 아니죠. 뭐 장로들이 뭐 150명이 되는데 우선 한 15억을 작정했다.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타임입니다. 내가 서밋 타임 데이트. 내가 정말 올린 올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시. 저도 작정을 하나 기도하고 이번 주에 이제 작정 이번 주에 나갈 거예요. 이번 주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작정이 들어갈 거예요. 이 마지막 이제 헌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이것 되자 지금 우리 교회 빚 반만 갚아도 힘차게 선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면 말이요, 해외에 갔잖아요. 이번에도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이 밀라노 가면요. 자, 선교사들이 옵니다. 우리가 파송 선교사들은요, 유럽 다 와요. 그 렘너트 들어오죠. 옵니다. 선교사들은요, 선교사, 선교주를 다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은이 다 보여요. 그걸 주다 보면, 없어. 모자라.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장로 하나 붙여져가지고, 5,000불 줘, 3,000불 줘, 1,000불 줘, 10,000불 줘. 그렇게 해서, 아멘! 하고 끊어낼 놈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니면서. 얼마나 멋있어. 선교사들 막 다 뻘이 다 보이는데. 아이고 때로는 존심이 상해요. 저거 좀 줘야 되는데 선교지 다 어려우니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37 서밋으로 하나님 헌신케 하여 조사사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결론 1분 남았네. 미국에서요 가장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패스트푸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치크필레라고. 치크필레라는 것이죠. 이 스펠링입니다. 치크필레라는 데 있는데 이게요. 지금요. 미국 전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경이적인 매출 신장이에요. 경이적인 이게 뭐냐면 치킨 전문이에요. 이게 나타나가 지금 말이죠. 이게 막 미국 최고 KFC를 넘겨있어. 최고 성장이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치필레 신화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치필레 신화다 신화 이런 말을 지금 이 용어가 나와버렸어요.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 주일날은 쉽니다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 화면을, 주파 보세요. 치크필레 나 있죠? 제일 밑에 보면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크로스, 뭐요? 썬데이 해놨죠? 크로스 썬데이. 크로스 썬데이. 주일날은 쉽니다. 딱, 아예 간판에다가. 이 보통 치킨은요, 선데이, 주일날, 일요일날 매출이요 20% 증가한다. 20% 최고로 많이 먹어 주일날 시업. 이제 사장 이름이 말이죠 투렛 캐시랍니다. 투렛 캐시인데 투렛 캐시에게 물었어요.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것이 뭡니까? 물으니까 주일날 직원들 예배드리 가는 거.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쉬는 거. 그것이 내 사업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할 말이 보통 사람들은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일날 쉰데도 그 기업들과 더 축복하셨습니다. 경이적인 매출이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냐고요? 초이성적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할 수 없어요. 묵고 있더만 떡다 5천명 이해됩니까? 초이성적이지.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시겠냐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릴 때 이런 초이성적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옥토바스를 만들어서 좋은 성품으로 좋은 여러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아멘. 네. 못 기다려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무효요 무효. 말짱 자기 동기가 처음부터 틀렸단 말이에요.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백배로 본당을 예하여 헌신하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니까 백배로 구체적으로. 그런데 누가 받느냐? 삐뚤어진 사람 못 받아요. 나는 평생 지나간 사람 본 거예요. 성질이 더럽다든가, 교회 가서 물을 일으킨다든가, 부신앙한다든가, 부성질 말한다든가, 이런 뭐,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무효요. 참 억울하죠. 들여놓고 망하는 거요. 들여놓고 망하겠어요? 나 많이 봤다, 장로들. 평생 들이고 평생 들이고 망해. 왜? 맨날 부정적이야. 맨날 불신앙이야. 은혜를 받고 성장했는데 그거 안 돼. 처음 마음, 착한 마음, 어린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져야 될 걸 못 가져. 그러니까 안 돼. 야, 나 그거 놀랬어요. 드리고 망하더라니까 이런 억울한 데 어디 있어요? 드리고 축복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의 밭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 아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든지 어디서든지 피스메이커로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드림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제 다 구원 받았지, 다 해결됐지. 뭐 할 게 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절대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하세요. 지난주에는 뭐라 했어요? 복음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 빼먹었어, 오늘. 지난주에 적시로 그랬어요. 적시로! 말씀드리면 적시로!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 2부에 듣고 적시로 하더니, 2부 때 바로 나가서 헌금을 그냥, 바로 적시로 때 바로 거기서 막, 은행, 뭡니까? 이걸 해가지고, 바로 그냥 이 교회로 1억을 헌금을 했어요. 적시로 하라고 했던 목사님, 적시로 하고 옵니다. 인사, 저 기도 받으러 왔더라니까. 이야, 2부 끝날 때 적시로 헌신해. 적시로 마음에 결단한 거 딱 하고, 바로 왔더라니까. 적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해, 적시로 주저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응답 못 받습니다. 적시로. 바로 즉시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프랙티스, 실행이 되어야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올인 올라오십니다.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 하나님,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주의 제자들이 받은 응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증거입니다. 주여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